맥박 그분도 알 거야. 본인이 170만 구독자인가 뭐 거기서 쉴드 치시는 분들도 쉴드로 머리를 쳐버리고 싶으니까 그만하세요. 이건 쉴드 칠 일이 아니에요. 왜 또리?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종빈입니다. 새로운 인사법을 저도 저만의 거를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뭐 이래야 되나? 제가 오늘 일요일이라서 좀 늦게 일어났어요. 피자가 먹고 싶어가지고 피자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피자 시키고 유튜브를 보는데 뭐또 사건이 하나가 터졌더라고요. 정확히는 한달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서야 논란이 좀 됐나 봐요. 그뭐 자연의 왕? 뭐 윽박? 뭐 그분 있잖아요. 뭐 윽박 이러면서 하시는 분. 종종 이제 채널에 그 채널 추천에 떠가지고 영상이 몇번 봤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전에 뭐 뒷광고 논란 한참 있을 때 사과하는 모습도 봤었고, 되게 이분 뭐 머리 스킨헤드에 문신 있고 이래도 좀 그래도 좀 되게 바르신 분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분이 합방 도중에 성희롱 뭐 이런 게 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봤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여자 BJ 분이랑 술을 마시다가 뭐너 400만 원이면 너 하루 자냐? 그리고 뭐 매니저들 다 집에 보낸다. 가라 그러자.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둘이 있자 이런 얘기를 한거 같고 또 그거에 대한 해명이 또 문제가 됐는데 해명 영상에서도 막 시청자들한테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니네가 변태 새끼들이다 이러면서. 근데 이제 거기에 분위기가 반반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한 8대 2 정도로 갈려요. 8은 이제 윽박 그분을 욕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네가 되려 적반하장으로 그러냐. 또 2는 커버를 쳐요 여전히. 그 당사자들끼리 합의했는데 그 사과했는데 끝났는데 니들이 뭔데 뭐라 그러냐. 난 그래도 구독 취소 안할 거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그거 보다가 좀 피자를 맛없게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영상을 이제 찍어보는 건데 누구의 편 이런 것보다도 그냥 그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윽박님이 얘기하는 그리고 또그 쉴드 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그 상황을 제가 대충 봤어요. 그랬더니 400만 원이면 하루 자냐 라는 말이 이 부분의 워딩만 보면은 정말 좀 강력하죠? 400만 원에 너를 사겠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뭐 윽박 전그 영상을 풀로는 못 봤으니까 당시에 근데 윽박 그분이 하신 얘기로는 흉가 체험 뭐 그런 걸 하는데 거기도 뭐 400만 원이면 하루 가서 자냐 약간 이런 의미로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400만 원이면 자냐라는 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석을 할때 상황을 고려를 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문맥상 의도를 파악을 하고 그 뜻을 받아들이게 돼 있잖아요. 물론 시작은 흉가 체험했지만 그 다음에 뭔가 그 매니저들 다 보내고 둘이 있자라는 식의 얘기들을 하는 걸로 봐서는 그 흐름상 그 말이 좀 뭔가 불순한 의도가 있었던 걸로 보여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약간 이런 거예요. 제가 피자를 친구랑 먹다가 남자인 친구랑 먹다가 남자인 친구를 보면서 맛있겠다 먹고 싶다 이렇게 했다 쳐봐요. 그러면은 남자인 친구가 불쾌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얘기할 수 있죠. 아니, 난 피자 얘기한 거야. 피자 얘기한 거야. 왜 그래? 이렇게 할수 있어요. 왜냐? 그본 뜻은 본인만 알거든요. 제가 여사친이랑 옷을 사러 갔어요. 근데 옷 보다가, 아, 노란색 사고 싶다. 이거 알죠? 노란색 사고 싶다 그랬어요. 근데 여자인 친구가 뭐 동생이라 쳐요. 옷 파란색 사고 싶다. 그럼 이게 뭔 뜻이에요? 뭐 물론 노란색 옷이랑 파란색 옷둘다 사서 그냥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라면 먹고 갈래라는 것처럼 그 문장이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다, 아니면은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걸 이용해서 뭔가 다른 뜻을 은근하게 내비춘다라는 걸 우린 알고 있잖아요. 약간 전 그런 느낌의 말이라고 봐요. 400만 원이면 너 하루 자냐? 라는 것들이 흉가 체험에서 시작돼서 그쪽으로 말을 잇는 약간 이런 느낌의 말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윽박분께서 해명하는 걸 보면, 물론 그분 매력 있었고 호감 있었어. 그래서 그리고 내가 어필할 수 있는 게돈뭐 이런 거밖에 없어서 가진 게 그밖에 없었어. 그럼 그게 뭐 잘못이야? 그 이제 자작을 한게왜꼭그 관계 같거나 뭐 강간한다 뭐 이런 뜻이야? 라고 하는데 이 말로 봐서는 어쨌든 그 400만 원이라는 말이 내가
자자 그런 의미인 건 맞죠. 근데 그 자자는 게꼭 관계나 그뭐 강간 말이 참 조심스러운데 강간 이런 건 아니다. 어쨌든 400만 원이라는 어필을 자기 위해서 했다라는 건 맞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만 잘라서 보면 또 이것도 되게 자극적이죠. 막 그분은 400만 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자자고 얘기를 했다. 왜 그래, 똘이야? 뭐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쨌든 간에 그런 의도, 뭐 그런 의도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할 말은 없어요. 왜냐면 그런 중의적인 말은 결국에는 본인, 우리가 아무리 그 문맥상 상황상 이런 뜻이다라고 파악을 해도 본인이 아니라고 우겨버리면은 더 뭔가 확증적으로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거는 심증에서 끝나는 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결국 양심 문제인 거죠. 그리고 여성분이랑 뭐 방송에 켜져 있었든 어쨌든 여성분이랑 둘이 술을 마시는 중에 여기 우리 둘을 제외한 나머지 뭐 매니저를 다 보내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는 당연히 이거는 2 빼기 1은 1이고 4 빼기 2는 2잖아요. 둘이 있자는 얘기죠.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분은 분명히 성희롱으로 느꼈다라고 방송에서 얘기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윽박 그분께서 그 여자분이 가시고 전화해서 바로 사과했다라고 하시는데 그것조차도 들어서 아는 거잖아요. 사과했다라는 사실을. 저라면 내가 그래 사과했었대? 술 마시고 사과했었대? 알겠어. 이게 아니라 기억이 안 나면 다시 전화해서 확인하고 사과를 할것 같아요. 뭐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 내용을 못 봤는데 사과했대 병신들아 막 이렇게 할 만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기억을 못 하잖아요. 진심 어린 사과는 아니라 생각하고 그리고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제 대부분 뭐 구독 취소할 거면 해 이러던데 뭐 쉴드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사과하고 끝났는데 누구한테 사과하라고 이러는데 그건 좀 말이 안 돼요. 예를 들어 제가 그 회사에서 강연하는 중에 뭔가 제가 강연자분이랑 말다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강연자분께 아니 근데 왜 자꾸 저만 쳐다보고 얘기를 하세요? 기분 나빠요. 그만 보세요. 아니 왜 옷을 그거 입고 오셨어요?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뭔가 이런 식으로 좀 말도 안 되는 말싸움을 제가 걸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는 취해서 그랬어요. 뭐술 마시고 오면 안 되는데 전날 술이 덜 깨가지고 많이 그랬다 쳐요. 그러면서 제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잘못했다 싶어서 그분이랑 사과를 하고 끝냈어요. 그럼 그 상황이 끝나나요? 아니잖아요. 그 상황에 있었던 다른 분들한테 분명 피해가 갔잖아요. 뭐 강연이 끊겨서 뭔가 제대로 안 됐다, 뭐 의미 전달을 못 받았다, 뭔가 파악이 안 됐다, 집중이 안 됐다 이럴 수 있고 그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한테도 어느 정도 피해를 준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뭐 강연이랑 그건 다르지, 이건 둘이 노는데 우리가 본 거잖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보는 사람들로 인해서 어쨌든 윽박이나 그 여자분이나 다 영리적인 목적으로 그런 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봄으로써 다 수익이 발생하는 거고 근데 그 기분조차도 보는 사람들이 본인의 뭔가 무례한, 뭔가 상식적으로 하면 안될 잘못을 하면서 불쾌감을 얻었잖아요. 그럼 불쾌하게 한 거에 대해서 사과는 분명히 할수 있는 거죠. 당사자들끼리 사과는 하고 끝냈어요. 근데 기분조차고 보다 기분 잡치게 한 거잖아요. 또는 자신의 그 윽박 그분은 되게 착한 이미지 이런 게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본인을 되게 바르고 착하고 순수한 청년의 이미지로 생각하고 구독하고 지켜봐주던 사람들에 대한 배신이잖아요. 실망을 끼친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를 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냥 우리가 무료로 제공하는 컨텐츠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뭔가 직접적으로 돈을 안 내는 경우도 있지만 후원하시는 분들도 있어도 어쨌든 우리의 시청으로서 나오는 그 수익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대가로서 뭔가 재미를 선사하기 위해서 그런 방송을 하는 거고. 근데 보는 사람에게 하여금 불쾌감을 줬으니 자신의 무례로서 그럼 당연히 사과를 해야죠. 근데 제가 보시기에는 시청자 이 병신들아 니네가 음란마귀야 난 자자 그랬지 뭐 관계 가짜거나 강간한다고 한게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뭐 성희롱으로 걸릴 만한 말들이 뭐가 있겠어요. 제가 뭐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다리가 되게 만져보고 싶네요 이래놓고 우리 다리가 되게 만져보고 싶네요 이랬는데 뭔 소리야 저기 지금 양아재 얘기하는 건데 왜 그러세요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이러면은 그게 성희롱이 아닌가?
어쨌든 간에 이거는 명백하게 잘못된 거고, 또 그분이 그렇게 그냥 적반하장으로 아 구치할 거면 구치해, 구독 취소해 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좀 억울하지만 저도 그래요. 이게 막 이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겪거나 제가 뭔가 직접적으로 피해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의 제3자인 느낌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막 계속 하루 종일 생각하고 막 이거를 뭐 사과를 받아야 되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금방 잊어요 그거를. 그러다 보니까 또 볼 사람들은 보고 뭐 그래요. 아니 그 사건을 모르고 지나간 사람들도 있고, 윽박 그분도 알 거야. 본인이 170만 구독자인가 뭐 이런 거 같던데 거기서 뭐 몇만 명 빠져봤자 뭐 크게 타격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약간 본인이 이제 천룡인이 돼서 아 좀 보기 싫으면 보지 마 어차피 보는 사람 많아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결국엔 그 사건의 시기가 지나가면 잊게 돼 있어요. 그런 점은 참 아쉽죠. 뭔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좀 피드백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뭐 불매운동 같은 거죠.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런 시청자층이 그거에 대해 심각성이나 뭐 잘못된 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런 뭔가 행동으로서 좀 보여줘야 된다, 각인을 시켜주고 인지를 시켜주고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를 문화를 우리가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거예요. 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당사자들끼리 합의했는데 사과했는데 니들이 뭔데 이게 와서 난리야, 뭐 난 찾아 그랬지 성관계나 뭐 그거 하자고 안 했어, 강간한다고 안 했어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나, 술 취해서 기억도 안 나는데 어쨌든 사과했다잖아 라고 하는 거나, 아 좀 여러모로 다 말이 안 되는 말들이라 생각해서 한번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그때 양복 입고 이렇게 막 비 맞으면서 사과했던 적도 있었잖아요. 그분 뒷광고 논란 막 이런 거 한참 이슈였을 때 뭐 죄송합니다 막 제가 뭐 이렇게 했었는데 뭐 이런 줄 몰랐고 막 실망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막 이런 말투로 막 사과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뭔가 되게 말투나 이런 행동에서 보면 진실되고 막 약간 모자르지만 착한 청년 같고 막 이러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거는 좀 만들어진 이미지 아닌가,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고 그런 말투와 그런 사과를 했지 않을까. 내가 1회 잘못을 했을 때 5회 잘못을 한 것처럼 사과하면 사람이 참 뭔가 괜찮아 보이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약간 그분도 그런 걸 아는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이번 사건은 좀 아쉽고, 170만 명이 저를 구독하고 있으면 만약에 저는 조금만 잘못해도 막 대역죄인처럼 막 사과할 것 같은데 미안해가지고. 왜냐면 고맙잖아 내 채널 그렇게 봐준다라는 게. 지금 뭐야 저 이거 올려봐야 한 10명 20명 보나? 도중에 다 꺼요. 몇 가지도 안 봐요. 근데 하여튼 뭐 이게 왜 그러지? 하여튼 거기서 실드 치시는 분들도 실드로 머리를 쳐버리고 싶으니까 그만하세요. 이건 실드 칠 일이 아니에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이만 주말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 녹화하겠습니다.